영상 한번 봐주십시오. 네. 자, 이상입니다. 예. 네. 우리나라 대통령 배우자가 고가의 명품백 선물 받는 장면이 언론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보셨습니까? 저는 못 보셨습니까? 장면만 보셨어요. 사진으로 네. 오셨어요. 그럼 잠깐 소리 제거한 상태로 한번 이거 보세요. 거기 요게 화면을 봐주세요. 영상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남북 문제에 좀 나설 생각이다. 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네. 아, 이 잠깐만요. 대법관의 예. 네. 자. 이상입니다. 예. 대법관의 자리 검증하는 게 지금 청문회. 자, 이거만큼 이렇게 심각한 우리 사회에서 큰 사건이 없습니다. 네. 예, 네, 영상 끝났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 남북 통일 문제, 남북 문제나 통일 문제는 대통령의 직무사 권한 범위 사안이죠? 그렇게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그 대통령 배우자가 자신이 남북 문제에 나설 생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고가 이 면담을 한 사람이 고가 명품백을 건넸는데 그걸 거절하지 않고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정책 제안에 동조하면서 자기가 앞으로 남북 문제에 나설 건데 같이 일해보자 이런 제안까지 사실 대통령 배우자가 했어요. 요거는 이제 2차 접견 때 영상인데 1차 접견 때는 여사 본인이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남북 통일 시키겠다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 배우자가 대통령 직무 범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권한이 있습니까? 대통령 배우자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내가 남북 권한을 물어보셨는데 네. 기본적으로 대통령 배우자는 아무런 직무상 권한이 없으신 공적 권한이 것으로 알고 없죠. 그런데 있습니다. 본인이 근데 저는 지금 동료 야당 위원회 이 질의를 들으면서 지금 이 총선 뭐 유세장이 왔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관련이 없는 이슈를 정치적으로 합니까? 아무리 준비가 안 되셔도 그렇지 어떻게 이 후보자 검증과는 관련이 없는 정치적 이슈를 여기 들어와서 인사청문회를 파행으로 유도하는 건지 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